네, 안녕하세요. 아볼로레몬입니다.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주재랑 경화제, 그리고 황토 색깔 물감이랑 빨간 색깔 물감. 빨간 색깔 물감 준비하시기 별로 그러시면은 고춧가루 피하는데 준비해도 되는데요. 고춧가루 피우제가 없으신 분들은 빨간 색깔 물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근데 두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핀셋. 이런 핀셋 없으셔도 되는데 있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담으실 그릇. 저는 미사사 오목 그릇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나. 감자 토핑이랑 두부 토핑, 그 다음에 애호박 토핑, 그 다음에 위에 올려줄 거팥 토핑이랑 홍고추 토핑 준비했는데요. 이게 쓸진 안 쓸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섞을 반가 섞을 것 준비해주세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섞을 판을 한장 꺼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재랑 경화제를 짜주는데 주재랑 경화제도 이제 다 써가지고 사야 되겠어요. 내일 용돈 받는데 용돈 받고 문구점 가가지고 이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릇이 제가 작기 때문에 레진을 좀 소량 짜주셔야 돼요. 그릇에 맞춰서 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목 그릇이 의외로 잘 많이 안 들어가요. 부피가 얘가 높이가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여기 아래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지? 굽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경화제도 똑같은 양으로 짜줍니다. 이렇게 짜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색깔을 만들어 볼 텐데 빨간 색깔이랑 황토 색깔을 이렇게 저는 뚜껑을 열어주고요. 짜주실 분은 짜주셔도 됩니다. 옆에다가 이제는 황토 색깔부터 섞어주셔야 돼요. 섞어주실 때는 빨간 색깔은 굳이 안 섞어도 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황토 색깔만으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빨간 색깔을 많은 분들이 빨간 색깔을 넣으시길래 저도 빨간 색깔을 넣도록 하려고 일단은 황토 색깔이 메인이기 때문에 황토 색깔부터 색깔을 맞춰줍니다. 오늘 잡소리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번 아까 전에 아침에 제가 아몬드 토핑 만드는 영상을 찍었는데 잡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후에 아몬드 토핑이 9분이나 지난 거예요.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삭제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언니가 학원 마치고 와가지고 황토 색깔 좀더 섞을게요. 이렇게. 근데 뭐 내가 카레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좀 색깔을 너무 진하게 섞었나? 빨간 색깔도. 어머나. 아크릴은 색깔이 빨리 나기 때문에,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섞고, 소량 섞어도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량씩 섞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너무 진한가? 화면에서는 좀 연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좀 진해요. 그래도, 된장찌개가 아니라 된장국이니까, 제가 된장국이라고 말했죠? 근데 된장찌개랑 된장국이랑 뭔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전 모르겠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지, 실제로? 죄송합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섞어주셨으면요. 이제 토핑들을 섞어줄 텐데.
홍고추랑 파는 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 계속 녹을 것 같아. 이렇게 삼척 부분에다가 섞어주셔야 돼요. 이쪽만 네, 넣을 거니까. 또 이렇게 섞어주셨으면요. 이제 담아야 되겠죠? 요것만 담을 거고 요거는 쓸데없는 거. 내신에 너무 많이 쪘다.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언니가 들어와가지고 완전 민폐. 여기다가 담아줄게요. 위에 남은 레진은 제가 그릇 복자려고 넣어놨어요. 색깔 맞추는 거 DIY 될때 저런 색깔 같이 넣으면은 색깔을 도색 염색하는데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 넣어주고 있는데 남은 제가 만들고 그거 그릇들 복제해서 근데 그게 편한 건지 안 편한 건지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서 좀 쪘나? 토핑들이 다 아래로 가라앉았어. 알이 이상해. 이렇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여기 가운데 너무 물려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옆으로 펴트려 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줍니다. 좀 적나? 근데 예전에 제가 만드는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때보다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물처럼 나와가지고 제가 삭제했거든요. 너무 이상해서. 제가 잘안 나온 영상들은 제가 다 삭제하고 다시 올리려고 삭제를 했었는데 몇몇 개 삭제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삭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된장찌개랑 그다음에 막 토핑 소개 그런 것들은 제가 삭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된장찌개 말고는 삭제한 게 기억이 잘안 나는데 생각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토핑들이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올려줍니다. 감자가 아예 안 보이는데? 기포도 터뜨려주고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나머지 토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레진은 다 그릇을 복제했고요. 딱한 개밖에 복제 못했어요, 여기. 어머나, 이젠 대파래. 파랑 홍고추를 올려줄 텐데, 핀셋을 이용해서. 제가 센스 있게 두 개씩 준비를 했는데, 어머나. 가운데다가 두 개씩 올려줄게요. 제일 잘 썰린 거, 이쁘게 나온 것만 골라줬어요. 이렇게. 올리는 거 센스 있게 못한다. 이제 올리고 싶다. 예, 이제는 이 홍고추 토핑도 너무 얘가 옆으로 갔다. 이게 너무 큰데?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마지막 한 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데 여기가 너무 허전하다.
이거 나비 모양 만드는 것 같아, 보니까.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양이 좀 애매하게 이상한데? 왜 계속 옆으로 가뇨? 망했다. 이거 빼야 되겠다. 그냥. 나와. 결국은 뺐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블루레몬의 된장찌개 만드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